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은 중동 시장을 뚫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지형 변화와 한국 방산 기업들의 인지도 상승이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는 호기가 찾아왔다는 판단인 셈입니다. 특히 중동의 경우 인접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진 데 이어 최근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영내 국가들의 군비 증강 움직임이 활발해진 배경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가 한국의 수십조 원을 넘어 향후 100조 원이 넘는 역대급 규모의 각종 경제협력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 대금 지급을 차관 없이 바로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유명한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대박 계약이 언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를 맡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 지 11개월 만에 한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한 사우디 협력 방안을 총망라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경제협력뿐 아니라 정치, 국제사회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문제 등 굵직한 국제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목소리도 명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 방산협력에 관련된 문구도 공동성명에 반영됐습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사우디 리야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사우디는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긴밀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는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이후 43년 만에 채택됐습니다. 양측은 우선 44개항 중 첫 번째 항에서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청정수소 분야, 제조업 분야, 건설 및 인프라 분야, 네온 프로젝트, 스마트팜, 의료 및 의약품 등 다방면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방산 계약도 성사 막바지 단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접국인 사우디가 방산 계약을 구체화하기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진전된 셈입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사우디와의 협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공방어체계와 화력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방산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사우디의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되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방산수출 성과를 확대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한 이후 세계 곳곳에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중동 순방을 계기로 우리 방산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출 품목과 액수 등은 마지막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품목과 액수 등이 공개되면 사우디의 적대국들이 어떤 무기체계를 얼마나 구입했는지 다 파악하게 된다며 계약이 성사 단계이고 규모와 액수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무기 수준이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고성능 무기 체계의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사우디 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대공 미사일 수출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 미사일, 드론 등을 이용한 공격을 받던 사우디의 경우 요격 미사일 수요가 큽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도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국내 업체들이 만든 요격 무기 체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22년 초 사우디는 한국에 긴급히 방산 무기들을 요청했었습니다. 하나는 2022년 초 사우디 국방부와 약 1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당시 국내외 방산 업체들과 체결한 전체 계약 금액 중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였습니다. 당시 하나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중동 최대 국제방산 전시회 WDS 2022에 참가해 각종 첨단 무기를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내부 사정으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었는데요. 하나 관계자는 사우디 국방부와 방산 계약 관련 세부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수출 품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뒤늦게 사우디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 속에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깜짝 등장하면서 사우디가 천무를 구매해갔다는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우디 국방부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에서 파이야드 빈 하메드 알루와일리 총참모장이 예멘 접경지역 부대를 방문한 장면에 천무 MLRS 두 무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된 천무두문에는 사우디 육군 상징과 함께 878과 885번호가 각각 찍혀 있어 여러 대가 실전에 배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천무가 실제로 사우디에 수출됐는지 여부와 계약 규모에 대해서 양국 정부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사실 확인은 없었지만 이날 사우디 측이 공개로 천무가 사우디군에 실전 배치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국무기체계의 대규모 수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초 당시 LIGNX-1도 사우디 정부와 천궁2 수출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수출, 금융제재를 받게 되면서 천궁2가 1순위 후보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LIGNX-1은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궁2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천궁2는 한국군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입니다. 천궁2는 LIGNX-1과 하나가 만든 지대공 유도미사일로 고도 20km, 사거리 50km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어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립니다. 표적에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히투킬 방식입니다. 지상군과 공군을 주력으로 하는 중동국가들이 천궁2의 유효성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UAE가 천궁을 구매하자 이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천궁을 구매하자는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었는데요. 계약 규모는 UAE의 3배 수준인 약 13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살만 알사우드 국방장관이 올해 3월 방한했을 때도 사우디는 우리군으로부터 천궁2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반군의 탄도탄 요격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곧 사우디의 하늘을 한국이 지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벌써 LIGNX-1의 유도로켓 무기인 비공은 사우디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군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신형 고속초계정 2200함정에 소형 공격정 대응용으로 LIGNX-1의 비공이 탑재됐습니다. 비공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NX-1이 참여해 2016년 개발을 완료한 2.75인치 유도로켓입니다. 약 7cm의 작은 직경에 유도 조종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군은 인도받은 FPV 2200을 실전 배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4년 만에 군사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방위산업협력과 군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사우디 측은 전날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와 예하 천군부대를 방문해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와 K방산 이후수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10조 원이 넘는 천궁2 대규모 계약이 나올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주력 제품을 여러 국가에 수출하며 객가를 올려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지난해 폴란드와의 1차 무기 도입 계약에서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했는데 규모가 총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명품 자주포로 불리는 K9 자주포를 전 세계에 수출해왔습니다. 작년에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총 8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방산 수출 규모는 사상 최대인 173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몇 년도 안 되는 사이 방위산업은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가안보실의 방위산업 수출 전담 조직까지 신설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 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에서는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K2 전차가 전 세계인들에게 그 위용을 뽐내며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 무기들은 한국의 주력 수출 무기로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인데요. 한국 제품의 장점으로는 내구성이 검증된 무기체계, 가성비 등이 꼽힙니다. 각종 무기체계를 양산한 경험과 함께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무기 성능을 시험, 검증해 여러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재원에도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중국 견제 등도 인도, 사우디 등 큰 손들이 무기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국방매체 에비에이션 위크는 전 세계 국방 예산이 올해 2조 2천억 달러에서 2032년 2조 5천억 달러 한화로 약 3,372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 방산 산업 규모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방산업계 매출액은 올해 약 18조 원에서 2027년 약 30조 원으로 58%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우디와의 경제협력을 계기로 그동안 에너지와 건설에 편중돼 있던 사우디와의 협력을 전 분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양국 간 156억 달러, 약 21조 원 규모의 계약 및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빈살만 항세자의 방한 때 두 나라 사이에 체결한 29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의 계약 및 MOU를 합치면 총 약 60조 규모로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추가적인 유지보수나 파급 효과를 다 합치면 총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에 이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한국과 사우디 간의 협력이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잭팟을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